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복부 응급 CT 정례 케이스 다섯 번째 정례입니다. 53세 남성으로 지속적인 좌측 옆구리에 부위에 격렬한 통증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신주의농약, 하행결장 괴실염, 급성췌장염, 결석성 수신증 네개 중에 어느 걸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요리너리 브레드고 이쪽에 고액호 여기 진단에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결석성 수신증입니다. 답은 네 번째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좌측 신장의 주위에 지방 조직의 이렇게 증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더티한 폐사인이 보입니다. 폐사인, 폐쇄 증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신장 주위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신후부터 이 신후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신후부터 이렇게 요관이 늘어나 있습니다. 요관이 늘어나 있는데 주위에 요시 보시면 물이 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죠, 워터죠. 여기에도 물의 농도가 있습니다. 요 소아스 머슬 보시면 요쪽 머슬 머슬인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물이 어큐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이 이쪽은 없지요. 여기에도 어큐뮬레이션도 이쪽에는 어큐뮬레이션 없는데 좌측에 물이 채 있습니다. 물이 채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방광 요관 개구부에 여기에 결석이 보입니다. 요관 결석에 의해서 좌측 수신증하고 요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하이드로유레터로 판정이 됩니다. 결석이 방광대로 보이죠. 요거는 방광백 비유가 방광백이 부종에 의해서 방광백 비유가 됐기 때문에 결석이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장의 주위에 요관을 따라서 이렇게 물농도로 보이는 것이 유린 오버플로우, 유린이 넘치는 거죠. 오버플로우입니다. 좌측 신장, 우측 심장에 비해서 조영제 배설이 늦게 있습니다. 조영제 배설이 천천히 됩니다. 여기에는 조영제 아주 조용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영제가 오른쪽에 많이 빠졌습니다. 옵스트럭션 때문에 조영제 배설이 늦었습니다. 심플 아브도멘에 여기에 유린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유린 오버플로우입니다. 유린 오버플로우의 CT 소견을 보시면 CT 소견 신후주위 심피막하 신주위에 요쪽에 액체 저류가 보입니다. 액체 저류가 관찰이 됩니다. 요렇게 액체 그리고 단순 CT는 신실질과 구별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 CT 초기에는 이렇게 물농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기에는 신장의 농도가 증가됩니다. 유린 오버플로우가 너무 많으면 수신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연상에서는 더 신장이 뚜렷하게 보이고 주위에 이렇게 신주의 패드 어큐뮬레이션이 보이죠. 패드 어큐뮬레이션 우측 신장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겼습니다. 유린 오버플로우와 신후 파일의 감별점은 뭡니까? 유린 오버플로우는 현미경적 파열이죠. 심배의 현미경적 파열입니다. 유린 오버플로우. 그러나 신후 파열은 유관적인 파열입니다.
시누파일이 시누 신베의 원계부의 현미경자 파일이 되죠. 그러니까 시누파일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고 대량으로 누출되면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베는 이 신베 신후 신베의 파일대가 마이크로퍼포레이션 되죠. 이게 이제 키드니의 바깥으로 캡슐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신후는 파일되면 밑으로 쭉 파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후 파일은 이머전시 상태가 되겠습니다. 48시간 이상 되면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석이 있고 여기에 시누 주위에 지방이 지방 침유이 있고 여기에 요거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입니다. 여기 지방 조직 중과 요거는 프로이드. 여기에 보시면 결석이 있고 요렇게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이드가 있고 결석 결석이 있고 스톤이 됩니다. 스톤 여기에도 프로이드가 보였습니다. 유린 오버프로 신베의 마이크로퍼포레이션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